빨리 지금이야. 뭐해 미친놈. 아, 야, 구비스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팀이 제일 좋아하는 장비 브랜드 레이저. 레이저 스폰서님들께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로 각각 키보드 마우스를 한 명씩 맡아가지고 1대1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한번 가볼까요? 아이폰 프로를 선택했는데요. 저는 이 마우스가 편하고 좋더라고요. 제가 비대칭 마우스를 좋아하는데 레이저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치감이 되게 좋고, 일단 외형이, 제가 외형을 좀 중요시하는데 외형이 좀 깔끔해서 레이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데스스토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. 이게 훨씬 가볍고 펜키리스 키보드라 좀 편해갖고 나한테 그래서 고른 것 같아요. 그 볼륨 올라졌네.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나오지? 근접으로 이겨, 근접으로 우리. 야, 이 정도. 우리 스피드 돌려. 우리 이학물 거야. 총괄 2부터요. 가봐. 키시지. 원하는 잡을 될 수 없을 거야. 홀로 치고 가겠어. 내 길은 내 손으로 찾겠어. 와, 개 개사기다. 야, 이제 오. 아, 잠깐. 빨리. 안 돼, 안 돼, 와요. 나온다. 나이스. 오. 가만히 있어.
겐지가 좋다 확실히. 어 힘들었다. 야야 야, 오른쪽 돌려 오른쪽 돌려 씨. 아유 왜 이렇게 쉬워 이거. 저거는 페이크였다. 이게 뭔데 얘? 다이아몬드. 시간은 할 일을 해야지. 저. 어. 연기라는 거 보여? 왼쪽, 오른쪽, 역킥스야 되죠. 가만히 있다고! 가만히 있다고 했잖아. 야, 아. 아, 터치됐지. 오우 이거 없네? 그거? 뭐야 가자! 뭐고 이거 10부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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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구비 있어! 어, 쓰셔 쓰셔 할 걸. 뭐야? 오른쪽. 뭐해 미친놈. 야, 나 가만히 있었어. 야, 아 저건 좀 심했다. 야, 저거, 아 그건 진짜 그거 못 죽이는 거. 근데 왼쪽 무빙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겠는데 이거? 야, 아니 무빙 일정하게 치는 게 오히려 좋겠는데? 저의 최애는 의자입니다. 왜냐하면은 게임할 때 불편함도 없고 앉았을 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집 가서도 하나 살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좋게 썼던 건 레이저 바이퍼 V2 프로였습니다. 왜냐하면 마우스가 굉장히 가볍고 사용감도 좋아서 제가 가장 잘 쓴 마우스였던 것 같습니다. 마우스가 굉장히 가볍고 빨랐습니다. 이 제품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레이저에서 만든 헤드셋 듀얼차크 V2인데요. 혹시 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집중이 안 되거나
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플레이가 나올 때 그건 절대 당신들의 실력이 아닙니다. 이 헤드셋을 쓰면은 바로 몰입감이 100%가 되어가지고 그 게임에 몰입이 된 다음에 바로 최상의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드셋을 추천드립니다. 너무 좋아요. 저도 이렇게 쓰면은 기도 하나 풀고 바로 이 마이크 음질도 너무 좋고요. 아 제가 좋아하는 마우스는 에스에더 V3 프로고요. 제가 부대찌잉 마우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손에 맞는 것 같고 유명한 만큼 유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용한 키보드는 데스 스토퍼라는 제품으로 있는데 오늘 사용해보니 피감도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탱키리스 키보드여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탱키리스!